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가는 찬송가 563장입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56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살아나심 말씀은 예레미야서 2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셨다. 내가 보니 주님의 성전 앞에 무화과 강줄이 두 개가 놓여 있었다. 이것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요야김의 아들 유다왕 요고냐와 유다의 고관들을 비롯하여 기술자들과 대장장이들을 함께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사로잡아 바빌로니아로 데려간 뒤에 있었던 일이다. 그런데 한 광주리에는 만물 무화과처럼 아주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었고 다른 한 광주리에는 너무 나빠서 먹을 수도 없는 아주 나쁜 무화과가 담겨 있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물으셨다.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무화과입니다. 좋은 무화과는 아주 좋고 나쁜 무화과는 아주 나빠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일러 주셨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곳에서 바벨로니아 사람의 땅으로 내쫓은 유다의 포로들을 이 좋은 무화과처럼 잘 돌보아 주겠다. 내가 그들을 지켜보면서 잘 되게 하고 다시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그들을 세우고 헐지 않겠으며 내가 그들을 심고 뽑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나를 그들을 주로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와서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나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의 대신들을 비롯하여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과 이 땅에 남은 사람들과 이집트 땅으로 간 사람들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가 없는 나쁜 무화과처럼 만들어 버리겠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내가 그들을 세계 만국으로 흩어놓아 혐오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 내가 쫓아보낸 그 모든 곳에서 그들이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그들이 멸절될 때까지 나는 계속 그들에게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보내겠다. 아멘. 예,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건강과 그리고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끝이 없는 사랑을 기억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두 개의 무화과 광주리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4장은 유다의 멸망이 임박했던 시드기야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은 BC 605년과 그리고 597년 두 차례에 걸쳐서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 바빌로니아의 포로 사건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징계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로 모습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반응은 이 바빌로니아의 포로 생활을 통해 연단하고자 하시고 또 새롭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인정하고 바빌로니아로 잡혀간 사람들이 첫 번째 반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이런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인정하지 않고 바벨로니아에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유다 땅에 남아있거나 이집트 땅으로 피한 사람들이 바로 두 번째 반응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보았을 때 포로로 잡혀가는 것보다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하고 힘든 것보다 유다 땅에 남아있거나 그리고 이집트로 가는 것이 조금은 더 현명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나쁜 것 같고 유다 땅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사람들의 상식과는 다르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무화과 광주리 두 개의 환상을 통해 바벨로니아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과 그리고 유다 땅에 남아있거나 이집트 땅으로 간 백성의 차이를 분명하게 말해주십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물어보십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무화과입니다. 좋은 무화과는 아주 좋고 나쁜 무화과는 아주 나빠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화과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좋은 무화과가 아니었고 모든 것이 다 나쁜 무화과가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아주 좋은 무화과가 한 광줄이 있었고 그리고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가 한 광줄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좋은 무화과에 담겨 있는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나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곳에서 바벨로니아 사람의 땅으로 내쫓은 유다의 포로들을 이 좋은 무화과처럼 잘 돌보아 주겠다.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좋은 무화과처럼 잘 돌보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로니아의 포로가 되게 하신 것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포로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처럼 잘 돌보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고 그리고 죄를 지었고 징계를 받아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의 포로들을 좋은 무화과처럼 지금 비록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가 좋은 무화과처럼 잘 돌보아 주실 것이라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우리들의 겉모습을 보고 평가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고난에 빠져 있을 때 그 고난에서 일어날 힘을 주시는 분이시고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고향 유다 땅을 떠나 바벨로니아 포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참 절망적이고 참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버림받은 것 같고 아무 희망이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좋은 무화과처럼 잘 돌보아 주실 것이다. 내가 좋은 무화과처럼 잘 돌보아 줄 것이다. 비록 죄를 지어 징계를 받아 지금은 포로가 되었지만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인생의 자리에서 절망적인 일을 만날 수 있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그런 순간을 우리들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좋은 무화과처럼 잘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에서 만족하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고통 중에 있는 이웃들 그리고 절망하며 좌절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해 우리들은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끝이 없는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잘되고 나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사랑의 통로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돌보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 나에게 부어주신 그 끝이 없는 사랑을 나의 가족,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전하시고 그 사랑의 통로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좋은 무화과처럼 잘 돌봐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도 다시 유다 땅으로 데리고 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회복의 약속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외적인 회복을 넘어서 더 중요한 회복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나를 그들의 주로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와서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에는 온전한 회복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 변화된다는 것입니까? 마음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마음.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히는 유대 백성들을 좋은 무화과처럼 잘 돌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 그것은 외적인 약속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회복이 임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아볼 수 있는이라는 단어는 단지 표면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본질에 대해 정확하고 완전하게 아는 것, 그리고 친밀하게 교제하고 특별한 관계를 통해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지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예루살렘 함락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그리고 이 포로 생활에서 겪었던 그 고난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신들의 모습에 대해 아마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살 길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회복되는 길이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음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 세 글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기를 힘써야 알고 기도해야 하고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믿음의 자세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으며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여러분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의 시작은 우리들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포로로 잡혀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겠다, 그 하나님을 알아볼 때 온전한 회복이 임한다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온전한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의 외적인 조건, 외적인 모습을 위해 간구하기보다 나의 마음이 변화되고 회복되기를 간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는 그곳에 회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주로 알아보는 마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온전하신 뜻을 항상 분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좋은 무화과 나무에 담긴 의미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제 나쁜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의 대신들을 비롯하여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과 이 땅에 남은 사람들과 이집트 땅으로 간 사람들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가 없는 나쁜 무화과처럼 만들어버리겠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였던 바벨로니아의 포로 생활을 피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집트 땅으로 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쁜 무화과처럼 만들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수치와 조롱과 비웃음과 저주를 받게 되고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 그리고 이집트 땅으로 간 사람들은 자신들이 안전할 것이고 그리고 자신들이 번영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그들이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포로 생활을 통해 유다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은 포로로 잡혀간 것이 고난이고 아픔이고 어려움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고백해야 하고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고난과 아픔 속에 있는 백성들을 좋은 무화과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모든 상황과 그들의 마음까지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오늘 이 새벽 바라보시고 인생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좋은 무화과라 말씀하시고 나를 잘 돌봐주시고 나의 모든 상황과 나의 마음까지도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밤에도 우리들을 평안하게 잠자게 하시고 이 새벽에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이오니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에게 좋은 무화과 나무라고 말씀하시고 잘 돌보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들의 마음까지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고난 중에 있고 어려움 중에 있고 아픔 중에 있고 아무 희망이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좋은 무화과 나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들을 잘 돌보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그런 외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까지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걱정과 불안과 염려는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위로가 넘쳐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잘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